이론적으로는 면역을 억제해서 새로 이식받은 간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포인트에서 일반적인 케이스와 다르게 호전이 안 되고 너무 악화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경우 현대의학에서 딱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문의하신다면 저는 바로 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그동안 어떤 알러지를 치료하고 어떤 식이요법과 생활습관을 가져야 간경화 간암이 호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쾌한 최 원장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시고서 연락 주신 분이 많으셨고요. 간이식 외에는 회복될 방법이 전혀 없는 시한부 3개월의 선고를 받았던 분들인데 명쾌한 알러지 치료로 호전되어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멀쩡하게 삶을 회복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연락 주신다면 말기 간경화 간암 환자분들을 모두 다 낫게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애초에 너무나 컨디션이 나쁜 상태에서 오셨는데 알러지 치료를 열심히 하셨는데도 병세가 악화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치료 효과가 안 나는 게 당연할 만큼 상황이 빠르게 보였던 분들도 계시지만 왜 호전 속도가 느린지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알러지 치료로도 회복이 잘 안 돼서 치료를 중도 하차한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뭔 소리를 하려고 이렇게 서론이 길까요? 다는 아닙니다만 간경화 무조건 다 낫게 해줄 테니까 명쾌한 최 원장 말만 믿으세요. 이런 말을 듣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원장님, 간경화 완치가 되겠죠? 제발 꼭 완치된다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면 저도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그냥 동네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일 뿐입니다. 제가 어떻게 생명을 놓고 완치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잘 호전된 케이스나 실패 케이스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더 좋은 방법으로 더 빠르게 호전시킬 방법을 찾아내서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한 후의 결과는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지만 하다하다 마지막에는 간 이식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간 이식 상황에서 명쾌한 최 원장이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이야기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간이 회복될 방법이 없다 하고 알러지 치료로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결국 간 이식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혹시 절망감이나 괴로움을 느끼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뇌사자 공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도 생체 간 이식을 결정하셨을 것이고 간을 공여하기로 나선 분은 환자분의 가족분일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 말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간 이식해줄 사람이 있고 검사를 해보니 적합 판정까지 받은 것이 마냥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간 이식의 기회도 없이 유명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혹여나 투병 중에 환자분도 가족분들도 서로 화도나고 힘드는 일이 많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지 마시고 본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은 환자분이 건강을 회복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과 격려를 충만히 받으시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기운 내시고요. 간이식 받으시고서 술 드시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시는 겁니다. 자, 한편으로는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 간이식을 진행하게 됐다면 그동안 했던 알러지 치료가 다 소용이 없는 거 아니야? 뭐하러 이렇게 고생하고 치료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간 이식을 할 수 있을 만큼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 알러지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간 이식 수술 과정에서 빨리 컨디션을 회복하는데도 명쾌한 알러지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공여자의 간을 이식받으면 100%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식받은 간은 내 몸이 아니므로 몸에서는 외부 물질이 침입했다고 인식하고 공격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이 반응은 어느 정도 몸이 적응되면 괜찮아지고 그러는 반응이 아닙니다. 면역 억제제를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론적으로는 면역을 억제해서 새로 이식받은 간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포인트에서 일반적인 케이스와 다르게 호전이 안 되고 너무 악화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경우 현대의학에서 딱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과서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면 알러지 혹은 면역계가 관여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상황을 문의하신다면 저는 바로 이식받은 간에 대한 알러지 그리고 기증자의 혈액에 대한 알러지를 고려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의 기에너지와 충돌하는 상태인 거죠. 이것은 혈액형 검사나 조직적합항원검사 이런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한의학적인 관점에서의 기의 충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이식을 하기 전에 간 공여자와 함께 오신다면 공여자의 간이나 혈액에 알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얼마든지 검사가 가능하고 치료도 가능합니다. 저는 간이식 전에 꼭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서로 간의 에너지 간섭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간이식 후에 회복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혈액에 대한 알레르기 치료는 정말 너무 많이 해봐서 케이스가 많습니다. 간은 16번 올간 믹스 5장 6부, 혈액은 24번 글랜듈라 바이알의 하부 항목으로 평소에 자주 치료하던 항목입니다.
그 외에 마취제, 항생제, 진통제 등 간이식 수술에 사용되는 주사제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검사하고 평생 드셔야 하는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에 알러지가 있다면 미리 선행적으로 치료하시길 권합니다. 아마 간이식을 결정하고 나서 알레르기 치료를 시작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차라리 간이식 후에 원인을 알수 없는 부작용에 시달리다가 문의하시는 케이스가 훨씬 많았죠. 그러면 명쾌한 최 원장은 뭐라고 말할까요? 공여자의 간에 알러지가 있다고 해서 바로 오늘부터 당장 간 조직 세포에 알러지부터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쾌한 최 원장은 또 레파토리를 시작할 거예요. BBF, 달걀 단백질, 칼슘, 비타민 C, 비타민 B, 설탕. 이렇게 치료하고 나서 간에 대한 치료를 들어갈까 말까 하겠죠. 그리고 새로운 간을 이식받아도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은 당연히 간에 부담을 또줄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미리미리 알러지 치료하기를 잘하셨다고, 치료해놓은 건 어디 안 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생체 간이식 성공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1년 생존율 역시 90%가량입니다. 간이식을 받을 수 있는 상황과 몸 컨디션이 된다면 간이식의 성공률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수술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걱정 마시고 기운 내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